안녕하세요. 저는 러셀 대치에 2월 달부터 수능 전까지 공부하여 정시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게 된 강성민입니다. 제가 현역이었을 때는 많은 수업과 학원과 인강으로 자습할 시간의 부족을 체감하였습니다. 근데 러셀은 필요한 수업만 듣고 자습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러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텁텁한 공기가 느껴지지 않도록 공기청정기가 상시 구비되어 있었기에 공기가 우선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도 엄청난 조용함 속에서 공부하게 되어 최적의 면학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들이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넓은 책상,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넓은 수납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책상과 책상 사이의 넓은 간격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러셀 단과 그중에서도 국어 단과가 매우 좋았는데요. 그 이유는 좋은 선생님들 계셨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께서 한결같이 모두 다 성격이 좋으시고 자료도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으며 해설도 저의 풀이 과정과 맞아떨어져 더욱더 큰 효과를 낼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의고사의 성적을 통한 승강반 제도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하나의 모의고사에 똑같은 의미를 부여하여 똑같이 긴장할 수 있었고, 혹여나 강반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공부의 자극 요소가 되어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선 정시는 기다랑 레이스인데요. 첫 세네 달 정도는 인강을 들으면서 개념을 익히고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우선 전 과목의 4, 5개념가량의 기출을 두세 번가량 돌리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후 수능 때까지의 긴 과정에서는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고 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모든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약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며 새롭게 얻은 정보들은 노트 필기 후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국어가 항상 저의 취약점이었는데요. 그 국어는 우선 영역별로 나누어 각각 기반을 다지고 문제를 많이 풀었고, 그리고 독서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약한 과학기술은 지문을 문단별로 나누어 도식화하는 방법을 통해 국어라는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1등급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약했던 과목은 탐구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저는 세계사라는 암기 위주의 과목을 선택했는데, 우선 최대한 많은 자료들을 얻으려고 했었고, 학원을 가서 기다릴 때나 아니면 화장실에 있을 때등 짬짬이 시간을 내어 그 연표를 외우는 등 최대한 많은 것들을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쉴 때는 공부에 대한 아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은 채 확실히 쉬고, 공부할 때는 쉰 만큼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약했던 멘탈을 붙잡고 공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의로든 타의로든 다시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독하게 준비해서 반드시 성공하자는 마음으로 접근하되, 겁먹지 말고 수능일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평정심을 유지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안마기와 같은 존재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낯가림이 많은 저에게 친근히 다가와 주셔서 공부에 대한 의욕이 떨어졌을 때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을 갖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저에게 러셀은 지도와 같았던 존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힘든 재수 생활 동안 저에게 많은 정보를 주었고, 또한 대학 합격이라는 제가 원하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